오늘은 어김없이 돌아온 티몬 하울 2탄. 네, 1탄? 뭐? 1탄에서는 옷을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보통 저는 티몬에서 옷보다는 생필품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옷 플러스 생필품 플러스 화장품,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옷을 구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던 곳에서 치마가 1,9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원이면 커피 한 잔보다 싼데 이건 안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집어넣어 봤습니다. 귀여워. 그래서 오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하울. 소확하. 미안. 별 다 줄? 미안. 아, 처음 먼저 온 게, 어우! 이 다 무너져가는 박스. 보여요? 이게 뭐야? 진짜 가죽 포장의 끝판왕. 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밥을 진짜 안 해먹는데 사골곰탕을 6개인가? 사골곰탕? 되게 조금 샀네, 나. 비싸서 많이 못 샀나 봐요. 이건 거의 일주일 컷 가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비고에서 나오는 사골곰탕이 진짜 맛있어요. 아! 소고기 미역국 2개 들어왔네? 오예. 그 다음, 아, 이번엔 제가 의외로 화장품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 이유는 화장품을 사고 싶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 보면 삐아 직원분이 나오셔서 영업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컨실러를 그렇게 추천을 하시길래 제가 삐아 라스트 컨실러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벨벳 립 틴트 이렇게 두 개를 영업 당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컨실러는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작네요. 옛날에 더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9번 꽃보다 아찔. 아, 엄청 벨벳. 근데 약간 형광기가 좀 많이 도는 핑크인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핑크가 얼굴을 환하게 해주죠. 티몬이랑 위메프 이런데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화장품 세일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것도 컨실러가 4,500원, 틴트가 5,700원 해서 거의 뭐 반? 40% 할인된 가격으로 샀습니다. 화장품은 뭔가 할인된 가격으로 안 사면 괜히 아까운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우리 1,900원짜리 치마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근데 원래 기대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거짓말, 기대하고 샀으면서. 색깔도 한 네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밑단 부분이 되게 귀엽게 생긴 치마거든요? 근데 진짜 얇네요. 가볍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냐, 헤이나? 헤이나! 1,900원. 아, 밑단 부분이 살짝 커팅을 그냥 오려놓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 그냥 이렇게 가위로 오려.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다! 치마 특템. 오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타이어, 신발, 운동화 한 개보다 싸다? 치마,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 싸다. 김에 입꼬리 실룩. 애꿀! 맞지? 짜라자잔 짜잔! 그 티몬이나 이런데 진짜 귀걸이랑 핀, 액세서리 같은 것도 엄청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혜인이랑 막 친구들한테 귀걸이도 막 사주고 그랬는데 또 똑딱핀이랑 귀걸이랑 굉장히 싸게 팔길래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여러분, 이 진주핀 보이시죠? 이 진주핀이랑 요 큐빅핀을 구매를 했고요. 예쁘다! 그죠? 길거리, 홍대 길거리 가면 5,900원, 4,900원 하거든요? 근데 1,900원에서 2,000원 했던 것 같아. 예쁘다! 좋은데 great. 그리고 실핀도 샀어. 요. 반말 아닙니다. 약간 핑크색으로. 어, 근데 이거는 거기서 봤을 땐 되게 예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구리네요. 그냥 그런 느낌. 귀엽죠, 여러분? 이봐. 말도 안 돼. 아, 귀여워! 카와이네! 오, 귀걸이 괜찮은데? 그리고 링 귀걸이도 샀는데 좀 특이한 링입니다. 뭔가 원피스랑 이런 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살짝 뒷부분이 조금 불량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귓구녕에다가 끼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괜찮다 어머예. 이것도 괜찮다. 살짝 이런 마감 부분이나 이런 게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귀걸이가 1,900원 뭐 2,000원 했으니까 망고 봐. 망고야 마지막! 짜잔. 여러분 이거는 초커 같은데 수정 같은 게 되어 있어서 되게 이렇게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한 거거든요. 지금 제 옷엔 너무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 아 이거는 원래 로드샵 제품을 모아서 팔기도 하거든요. 이니스프리, 더 페이스샵, 에뛰드 이렇게 그냥 한 곳에서 다 모아서 팔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한 여름이니까 이제 이 파우더는 노세범 파우더? 이게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구매를 해봤죠. 근데 이게 그 원래 쓰는 거 말고 미네랄 파우더를 샀어요. 그리고 살 의향이 없었지만 9,800원 이상 배송이 무료 배송이라길래 거기 끼워서 샀습니다. 이거는 더샘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원래 사려고 엄청 알아봤었는데 클리어 하이라이터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2만 얼마인가? 뭐 그나마 평이 좀 좋았던 더샘 하이라이터를 사봤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후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 제품은 아마 제가 제주도 가서 촬영하는 로드샵 메이크업에 다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진짜 저답지 않게 굉장히 조금 샀죠. 이렇게 다 사서 진짜 6만원 들었나? 기억이 안 나. 어퓨 화장솜, 착한 화장솜. 뭐 이게 2분의 1이라 해가지고 뭐 팩도 쓸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닦아내는 용으로도 쓸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구린 다이소 화장솜을 쓰고 있거든요. 아 틴트! 여러분 어퓨 제품이 진짜 싸고 가성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틴트가 이번에 진짜 너무 할인을 많이 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물광 틴트를 샀고요. 케이스가 되게 예쁘네요. 밑에 부분 약간 그라데이션 되게. 벚꽃의 지각. 오, 봄비 젖은 꽃잎.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아니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어머 괜찮다 얘. 물광 틴트라 착색이 별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착색도 되게 많이 됐죠? 여러분 마지막 제품이에요. 이건 옷을 사봤어요 또 제가. 치마 1,900원짜리 하나만 사기엔 아깝잖아요. 제가 투피스를 샀습니다. 아래 위로 세트. 근데 되게 특이한 걸 사봤어요. 이거 약간 모험? 아! 정말 모험이었네요. 아니 근데 잘 입으면 아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네. 잘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요? 오! 이런 옷을 잘 입는 여행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입을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한번 억지로라도 착샷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재질은 되게 약간 정말 부드러운 수세미 아시죠?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수세미 같은 느낌? 오 이거 어떻게 소화하지? 와 큰일 났다. 일단 이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착샷으로 대체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었을 때 예쁠 수 있거든요. 망고 오늘 인사해. 안녕해. 안녕하세요 해. 오, 해석하면 닭불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마지막 옷은 미스테리로 남았지만 제 소소한 팀원 하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골라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산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샀네요. 그죠? 그냥 이 1,900원짜리 치마에 흥분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돼! 이러고 지금 찍은 영상이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소소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티몬에서 랜덤 박스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하나는 왔는데 하나가 안 왔어요. 그래서 촬영을 못하는데 제주를 다녀와서 빠르게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